있었죠. 우리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야. 자, 기억이 나야지. 딱 보는 순간에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야. 이 세 사람이 누구야? 자식들 아니야. 그치? 어? 이반, 바바라, 에밀리. 이 세 애들 휴대요금을 부모님이 내주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휴대요금이 가족 약정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어때? 너무 많이 써가지고 휴대요금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각자 휴대요금 각자 내게 할 거 이렇게 경고하는 글이었죠. I'm sending. 나는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 편지를 All three of you. 너희 세 사람 모두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Your mother. 네 엄마랑 내가 동의했어. 어그리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To pay. 지불해 주기로. 어? 너희들의 그런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에 대해서 대신 지불해 주기로 동의했었다. 우리는 are covered. 자, 소트가 되겠죠. 그치? 커버가 뜻이 되게 많은데 커버가 여기서는 뭐 보상하다 그런 의미 쓰인 거야. 어? 우리는 are covered by a family plan. 가족요금제. 가족요금제에 의해서 커버되어져 있다. 우리는 가족요금제로 어? 뭐라 그래야 돼? 어? 그렇게 가입되어져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요금제가 가족요금제다. 그걸 커버라고 표현한 거야. 우리는 가족요금제에 의해서 커버되고 있다. 묶여있다. 그래?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동사끼리 병렬인데 앞에 동사는 수동태 동사고 뒤에 동사는 능동태란 말이야. 우리는 공유해. Single pool of mates. 단 하나의 그런 시간제 요금. Single pool of mates. 어? 하나로 묶여있단 말이야. 풀은 이렇게 어, 웅덩이잖아. 우리는 단 하나의 그런 시간 요금제를 공유하고 있다. 어, 패밀리 플랜이니까. 우리가 주었을 때 너희들에게 휴대폰을 주었을 때 우리는 나랑 엄마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부부는 동의했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그리다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어? 요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were to stay.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주격 보호인데 이때 이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거든. 여기서는 의무란 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stay, 유지해야만 했다. stay, 머물러야만 했다. within, 어떤 범위 내, within 전사지 어떤 범위 내. the guideline, 지침. 어? 가이드라인 안에 머물러야만 했다. of a certain number of minutes. 어떤 특정한 그런 분위기가 시간이야.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가이드라인 안에 그렇게 머물러야만 했다. 이 말은 머무르지 않았다는 얘기지. 각각 정해진 시간제가 있었는데 어? 뭐 재준이 한 달에 뭐 어? 뭐 10시간, 뭐 석주 10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넘은 거란 말이야. 매달 어떤 특정한 그런 시간에 가이드라인에 머물렀어야만 그렇게 했다. 즉 동격이네. No more than 250 minutes. 250분. 250분보다 많지 않게니까 뭐야 이거는? Only죠. Only. No more than only란 말이야. 250분. 매달. For each of you.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 대해서 매달. 폰 전체야 너보다. 매달 250분. 그래. 보다 많지 않으니까 겨우 250분. 250분이네. 250분 몇 시간이야? 1시간이 60분이니까 4시간? 그치? 4시간 조금 넘. 4시간 10분? 내용 일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용 일치. 어? 어? 자, 이 문제는 내용 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 내용 일치. 문법. 오늘 하는 것들은 좀 쉬운 것들이야. 쉬운 것들을 먼저 하는 거야. 니네들 각자에게 매달 250분 정도.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정해진 양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넘어선 거지. We just received. 근데 우리가 너네 엄마랑 내가 지금 막 받았어. 청구서. 받고 지금 깜짝 놀랬다. 너네들이 어? 니네들한테 할당된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받았어. The bill, 청구서를 for May, 5월달이죠. 5월달 청구서를 지금 막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find, 알게 됐어. Daddy를, each of you. 너희들 한 사람은, 너희들 각자가 went significantly. 상당히 넘었다.
over that amount. 자, 지시어가 있어. 그 양, amount의 양이라면 그 양을 상당히 그렇게 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다. 그 양이 바로 뭐야? 매달 250불인데 그걸 넘어서 통화를 한 거야. 어? 통화를. 자, 요 문장 삽입. 자, 조금 아까 3번보다는 이 4번이 출제할게 좀 더 많죠. 아까 조금 아까 3번은 문법이랑 그 다음에 삽입밖에 없었단 말이야. 요거는 그래도 내용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내용도 잘 알아둬야 돼. 메이가 5월이야. 어? 5월달 청구서를 받아보고 놀란 거란 말이야. 자, 이 문장의 위치. The added cost. 추가된 그런 비용, 요금이지. The family. 우리 가족이야. 더가 우리란 뜻도 있다 그랬지. 우리 가족에게 추가된 요금이 거의 100달러였다. 니어진 부산. 거의 100달러였다. 10만원 정도가 더 나왔어, 이번 달에. 어떻게 된 거니? 자, 그 다음 문장, 네모. 마야! 디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일어난다면, 또 너네들, 어? 할당량을 넘어서 이렇게, 어? 추가 요금이 나오면, 만약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우리는 limit, 제한해야만 할 것이다. will, 조동사인데, 얘들아, must도 조동사죠. 근데 must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must를 대신해서 have를 쓴 거야. 우리는 제한해야만 할 것이다. 너의 그런 사용을, usage하고 use의 명사란 말이야. 너희들의 그런 사용을 제한해야만 할 것이다. 또는 ask, 우리가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limit이랑 ask가 병렬된 거야. 그지? 대디아를. 얘들아, ask가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구하다의 뜻이네, 요구하다. 기억나? 주요 명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이런 의미를 나타낸 동사들의 대조를 때는 대절에 뭘 써야 돼? should 원형. 근데 should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원형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치? 유, 너희들이 니네들 자신의 휴대폰에 대해서 요금을 내도록 우리는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희들 사용량 줄이거나 아니면 요금 니네 각자 내 경고하는 거야, 경고, 자식들한테. 자, 요 문장의 위치, 요 문장, 디스가 있기 때문에 문장 네이버, 삽입. 우리는 니네 엄마랑 나는 관심이 없어. 인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동사 못 쓰니까 ing. 그 다음에 ing 전치사 뒤에 해송고 소리가 93.7 맞았단 말이야. 되게 잘 맞았는데 왜? 너 돌릴 거 맞아봐. 100점 맞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는 어려서 틀렸고 하나는 실수 틀렸는데 뭐냐면 전치사 뒤에 뭘 써야 돼? ing 써야 되잖아. 근데 그거 틀렸어. 점수 주려고 낸 건데. How about, 노반이 어때? How about ing인데 how about 때문에 동사 원형 썼단 말이야. 응? 자, 전치사는 ing야. 우리는 관심이 없어. 통제하거나 인터피어가 뭐야? 간섭하는 거야? 간섭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너희들의 삶에 간섭하는데. 인터피어는 자동사니까 뒤에 이름 붙여야 돼. 너희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너희들의 삶에 간섭하는데 관심이 없어. 하지만 since we are paying, 우리가 지금 너희들 그 청구서를 지불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get은 되다의 뜻이야. 이 동사는 주격 보호고요. 우리가 룰을 그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룰을 정하는 게 너희의 삶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거나 너희들의 삶에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안봐 너희들이 자식이지만. 그럼 뭐야? 우리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정하게 되는 거다. 니네가 돈 내면 상관 안 한다. 한 달에 무슨 10시간을 통화하든지 20시간을 통화하든지. 됐다음에 투부정사랑 죽여 보아야 투부정사하게 되다. 그래. 사랑을 담아서 에비가 이렇게 됐다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나오네. 요거 삽입. 그래서 5번이죠. 휴대전화 사용량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것도 만약에 영어로 한다. 얘들아, 경고하는 거지? 경고가 영어로 뭐야? 원이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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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M. 경고하기 위해서. 그치? 이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되게 쉽잖아. 상당히 다 이래. 앞에 1번, 2번은 더 쉬워. 내용 일치, 문법, 삽입. 요 정도밖에 없었어.
상단 오차가 다 그래. 상단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어?